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261과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2019년도 1월 26일인데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몇 차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이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오늘 설명이 가장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고 또좀더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세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두 번, 계시록에 한번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14절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 둘은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세 성경절을 원어 성경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요 다니엘서 12장 7절은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대로, 반때, 요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두 성경절은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한때의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요 성경절은 한때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 있고, 계시록 12장 14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반때가 아니라 한때의 절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성경절과 요 성경절은 서로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성경절은 요 나머지 두 성경절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면은요. 6절을 보면 여기 12장 14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한때의 절반 동안에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 그런데 여기 6절에 가시면 이 양육을 받는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은 바로 1260일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두 성경절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한때의 절반은 역시 1260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요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일곱 때가 나옵니다. 일곱 때. 요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판에서 지냈던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7대라고 하는 것은 1261 곱하기 2, 그래서 2521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들에서 지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다니엘서 12장 7절 여기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 다니엘서 12장 안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1절, 4절, 9절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12장 7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 12장 7절에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모에드. 근데 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정한 때라는 뜻인데요. 정한 때. 레위기 23장이나 또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정한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요 정한 때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기로 약속한 약속의 시간을 이 모에드라고 말하는데 여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리고 반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번의 모에드 그리고 두 번의 모에드 그리고 절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일주일의 절반이 나옵니다. 일주일.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샤부알에서 7의 가운데란 뜻인데요. 이 7의 가운데는 4를 의미합니다. 4. 그리고 요것은 수요일을 나타내는데 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신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 7년, 이 마지막 7년은 서기 27년부터 28, 29, 30, 31, 32, 33, 1, 2, 3, 4, 5, 6, 7. 요 마지막 7년 중에서 가운데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7의 가운데, 요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년의 가운데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도 역시 유월절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BC 6년 요때 마리아에게 임신하셨는데요. 임신. 요 임신하신 것은 오순절 때 임신하셨습니다. 근데 요 BC 6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네 번째 천년기입니다. 넷째 천년기. 요 넷째 천년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요 천년기란 뜻인데, 요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요 성육신 하신 것, 요것 자체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은 분들께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 내용은 한 번의 모에드, 두 번의 모에드, 그리고 절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7의 가운데는 4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절반이라는 것도 요거를 깨닫게 되려면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7절기 중에서 가운데 절기. 요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인데 요 다니엘서 12장 7절, 요 구절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3년 반과 후 3년 반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공백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지 그 공백기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가운데 절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날짜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261. 그리고, 여기는 성경에 42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과 요 기간은 똑같은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사이에 한 10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1일이 있죠? 요 21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여기 12일, 요 12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요날은 이제 아비벌 10일인데,
그리고 요 날은 아달월 30일인데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요두 기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절반이라고 했죠, 절반. 이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나팔절, 요 나팔절이 12일인데요. 요때부터 한 번의 모에드, 두 번의 모에드, 그리고 절반. 요때부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은 요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때로까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계시록 12장 6절, 14절 여자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것이 바로 요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 그게 바로 요 기간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한때, 두때, 한때의 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게 1260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여기 1260일이 나옵니다. 요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를 세우시죠. 예, 요 1260일도 요 기간에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에 여기에 보면 42달이 나오거든요. 요 42달이 바로 요 기간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요 설명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 도표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 예언도표를 깨닫기 위해서는 절기들을 반드시 연구하셔야 합니다. 절기. 절기를 연구하셔야 되는데, 절기에 대해서 깨닫기 원하시면,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23장, 그리고 34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그리고 25장도 연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민수기 8장, 9장, 28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여기에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절기에 대해서 날짜들을 아시고, 그리고 절기의 날짜들을 알기 원하시면, 인터넷에 timeanddate.com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세요. 이스라엘 나라 선택하시면은 유대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기들을 아시게 되면 이 예언을 깨닫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한것 같은데요. 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과의 관계, 그리고 42달, 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